밤사이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달렸습니다. 다우지수가 4만 3천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S&P 500지수도 5,8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은 은행주에 호실적으로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어닝 시즌과 함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로 혼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토록 긍정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는 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를 통해서 시그널들 포착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상승하면서 4만 3천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0.87% 강세, S&P 500 지수는 0.77%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기업의 30곳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지금까지는 컨센서스의 평균 5%를 상회하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붉은색보다는 초록색, 오른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도 전장과 다르게 대체로 다 오름세를 보였는데 애플이 1% 이상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6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2%대의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다른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그래도 대체로 다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은 1%대, 메타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아마존이 M7 중 홀로 하락했습니다. 0.68% 내렸고 테슬라는 전장에서 로보택시 실망감에 급락했었죠. 밤 사이에는 0.6%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부터 특징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1.65%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날 굉장히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에버코어 ISI가 그래도 꽤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맞추더라 하더라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플 실적 발표 10월 31일 날 하거든요. 앞으로 애플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밤사이에 2% 이상 올랐는데요. 10월 2일부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펀딩을 받았던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런 금액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일까요?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타고 있고 다시 한번 애플을 넘어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밤사이에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급락을 했던 테슬라의 주가인데 일단 밤사이에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요일장에서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가 300만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캐터필러 히트맵을 통해서도 빨갛게 물들었던 종목이었는데요.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게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였는데 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런 실적 관련 이야기들의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10% 인력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금요일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장에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승인받지 않은 777X에 대한 인도 지연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일단 진행 중인 파업이 잘 마무리되어야지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우스 XM, 조금은 낯선 종목일 수가 있는데요. 위성 라디오 업체가 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8% 가까이 급등을 했죠. 낯선 종목인데 그래도 챙겨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스웨이가 최근 시리우스 XM에 대한 지분 확보에 나섰다라는 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추가 매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억 800만 주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대기 중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화요일장에서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금융주와 헬스케어주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금융주,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 대체로 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같이 호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밤사이에 소폭 밀리는 모습 나타냈고요. 헬스케어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와 존슨앤존슨 둘 다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 강도는 달랐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가 워낙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별 차별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기대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보다는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분기 S&P 500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하면서 2분기에 기록했던 11%보다 낮을 것이란 이야기 대체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대를 해본다면 긍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섹터, 바로 기술,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에너지와 원자재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7,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적 성장세가 좀 약해졌을진 몰라도 그래도 M7을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없으면 3분기 S&P 500의 실적 성장세가 3.6%에서 2%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M7을 모두 제외하면 3.6% 가 0.5%로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M7의 실적 성장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M7 중심으로 또다시 시장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M7의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또 궁금해하실까 봐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플은 10월 31일이고요. 엔비디아는 11월로 좀 늦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10월 말에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아마 빅 위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콜럼버스의 날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유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밤 사이에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73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MBC 뉴스가 미 정부 관계자가 밝히길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로 목표물 를 좁혔다라는 것을 보도했는데요. 계속해서 리스크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내린 이유는 바로 OPEC이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올해 하루 평균 200만 배럴에서 190만 배럴, 그리고 내년의 수요 전망치도 하루 평균 160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 수요가 약할 것이란 그런 예상에 유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값도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뉴욕 증시를 마감 확인해봤으니 유럽 증시도 오랜만에 체크해보겠습니다. 김현지 이델리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게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53% 오른 524.76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날 기록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금주 랠리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방산주, 유틸리티 업종이 모두 1% 이상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9%,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32%,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47% 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는 모두 1% 이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대체로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브랜드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유럽 명품주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는데 이에 대한 회의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면서 법유럽 지수가 장 초중반까지는 보합선 위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주말 람포한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의 경기 부양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 국채 추가 발행과 재정 적자율 상향 등을 언급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부양 규모 등의 이제 수치는 내놓지를 않았었어요. 즉 경기 부양 의지만 내비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이에 대해서 유럽 시장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유럽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는 명확한 부양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 셈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이제 높은 유럽 명품 업체들의 주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는 2.34% 떨어졌고 케링은 3.83%, 에르베스는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명품주는 대체로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시장이 다시 눈을 유럽으로 돌리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탔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유럽 증권과 애널리스트들은 법유럽 지수에 올라있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수익이 평균 4.6%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쏟아져 나온 상태이고요. 유럽 기업들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이러한 전망치에 근접한 실적을 과연 내는지는 다음 주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였던 건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오는 17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 내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나오는 각종 지표를 보면 지난번 유럽 중앙은행 회의 때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비춰지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금리가 25베이스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거의 100%에 가깝게 보고 있다. 지난달 회의 직후 이 확률이 20%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높아진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증권가에서도 관련 소식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제네럴리 보험자산운용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리스크가 커지고 인플레 리스크는 줄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되겠네요. 이렇게 유럽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